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이 일렬로 앉되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의 수. 그러면 남학생 5명이 이렇게 있는데 여학생이 3명을 앉혀야 되는 거죠. 근데 한 줄에 이렇게 앉힌다고 했을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여학생 사이에 남자애들이 이렇게 껴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 남학생 사이의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학생들을 끼워 앉히면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물론 남자애들은 다 다른 애들이야. A, B, C, D, E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남자애들 다섯 명을 앉히는 방법을 고민해야죠. 그냥 5팩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곱하기 여학생들 끼워 앉혀야 되니까요. 여학생도 물론 다 다른 애죠. 그래서 A, B, C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람이니까. 그러면 사람 3명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에 끼워 앉히는 거야. 그러면 여섯 자리 중에서 내가 3개를 골라서 일단 자리를 만들어. 그런 다음에 이 3명을 배열하는 순서를 곱해야죠. 곱하기 3팩.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다시 첫 번째. 여학생들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남자애들이 사이에 끼어 있으면 되겠다.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뭐 여학생들이 있고 남자애들 끼어 앉히는 방법도 있겠어. 예를 들어 3명을 이렇게 앉힌 다음에 이큰 자리, 이렇게 네 자리를 5명이 앉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 2명 앉힐 경우, 뭐 3명 앉힐 경우, 이런 경우를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잖아. 그럼 좀 복잡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자리를 먼저 앉혀놓고 적은 수를 고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좀더 편해요. 그래서 5명을 앉힌다. 근데 사람이니까 5명 앉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5팩 다 다르다. 그 다음에 6개의 빈자리가 나와요. 그 6개의 빈자리 중에 3개를 내가 선택해. 어떻게든. 그래서 63을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런데 앉힐 때도 이 ABC 애들이 다 다르니까 이 순서, 요 3명의 순서도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계산하시면요. 500 곱하기 600, 300, 300 곱하기 300. 이렇게 되네. 300, 300 약분되고, 얘도 약분이 돼서, 뭐, 뭘 해주는 게 좋을까? 6, 5, 4, 그다음에 5, 4, 3, 2,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5, 6, 30이니까 30 곱하기 4는 120. 이렇게 되고요. 와, 숫자 엄청 커진다. 그지? 5, 4, 20이잖아? 20인데 6 곱하니까 120이네. 120 곱하기 120은 144, 00.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4번이 되겠어요. 네.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세요. 자리 앉히는 거. 야, 이거 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할수 있어. 응?